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TF 첫 간담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TF 위원 6명과 경북, 대구 공무원이 참석해 기재부, 국방부 등 중앙부처 담당자에게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정부 재정 지원과 항공전자부품 거점단지 조성을 포함한 배후 경제권 조성 등을 요청했습니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TF를 통해 군공항 이전이 포함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조기에 국정과제로 승격시킨다는 계획입니다.